엄마 이제 일어나야 돼. 현덕이는 더 잘 거야? 너가 털봐. 털봐 이거 어쩜 좋아. 응? 털 좀 빗자. 털 좀 빗자. 털 좀 빗자. 안 빗을 거야? 미안. 일단 털만 좀 뗄게. 좀 봐줘. 미안해. 알았어, 밖에 봐. 밖에 봐. 달려왔어? 준타 먹어? 에헤헤 먹어. 간에 수공업을 시작해볼까? 와 장난 아니다. 맛있었어? 털을 모아서 국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겠습니다. 슝. 보관을 해둘게요. 빨리 줘. 현덕이가 이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간식을 조금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빗질할 때 이런 간식을 한 포를 다 먹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 뽀빠이 스틱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맛있는 영양제 하나 먹이는 느낌? 저도 요즘에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는데 비타민이 그냥 알약으로 먹으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확실히 젤리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이제 없어 준다가 다 먹었어. 씹지 말고 이것도 넣어주고 역대급으로 많네. 이것도 있어. 이게 지금 궁뎅이만 모은 털이거든요. 지금 이게 닭고기랑 소고기 맛인데 여기에는 모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가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조해져서 비듬 생기거나 포석해질 수 있으니까 요걸 위주로 먹이고 있습니다. 짬 많아. 어떻게 비서도 맨날 나오냐, 준다가.
밥 먹으러 가준다가? 웬일? 이 정도가 보였거든요? 요거를 한번 뭉쳐볼 거예요. 근데 빗을 때는 되게 많아 보였는데. 볼까? 일단은. 뭉쳐질라나? 오, 나름 엄청 단단한데요? 다 먹었어? 둘, 셋! 어때, 어때, 어때? 셋! 셋! 오! 들어있지 너.